좋아요, 구독! 여러분들 이제 하루 종일 오늘 FOMC, FOMC, FOMC 계속 들으셨을 건데. 네, 하루 종일 아니라 최근 들어서 계속 듣고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소비자 물가 지수가 네. 지금 큰 폭으로 나오면서 예상보다 큰 폭으로 나오면서 어떤 실타래가 많이 엉킨 느낌. 네. 자, 그런데 여러분 항상 기본적인 큰 물줄기는 예. 가져가셔야 된다고 제가 계속적으로 강조를 드리죠. 자, 시장은요,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테이퍼링, 그리고 테이퍼링 조기 종료, 금리 인상, QT로 인해서 지금 시장은 굉장히 많이 빠진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큰 물줄기는 이겁니다. 제가 작년 8월부터 8월 말에 신세계 리턴즈에 오면서 10월 달 테이퍼링 얘기 나왔을 때부터 금리 인상 무조건 한다. 왜냐? 이게 정해진 수순이다. 라고 제가 계속적으로 강조를 드렸고 금리 인상은 굉장히 급하게 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상 외로 큰 물가 때문에. 자, 일단은 뭐 자료를 잠깐 보시면 제가 타이틀을 새벽에 밝았다라고 일단 그렇게 했는데요. 여기 연준입니다. 연준이고요. 지금 회의는 시작이 됐고요. 회의는 이미 시작이 됐고 지금 조금 있다가 결과치만 일단은 좀 발표를 하면 됩니다. 자, 키포인트 몇 가지를 제가 조금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 3시에 금리 결정이 납니다. 3시에 금리 결정이 나고 시간적인 거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3시에 금리 결정 납니다. 근데 3시 반에 중요한 게 파월의 연설이죠. 인터뷰가 또 있습니다. 3시 반에. 왜 우리가 금리 결정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으며 그리고 향후에 어떤 스텝으로 갈지에 대한 그런 인터뷰를 할 건데 제 예상에는 이번에도 잭슨 홀처럼 조금 짧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조금 해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금리 인하에 대한 굉장히 큰 벽을 쳤음에도 불구하고 금리 속도 조절론이 또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파월이 폴 볼커를 언급을 했죠. 인플레이션 사냥꾼. 예. 폴 볼커를 언급을 했기 때문에 금리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굉장히 많이 올릴 것이다 라는 걸 천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금리 인하설이 또 나오고 있어요. 어떤 인하설이 나오고 있냐면 11월이죠. 자, 10월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11월에 0.5% 올리고 11월에는 0.25%나 아니면 안 올린다라는 기사까지 지금 오늘 아침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파월은 이번 FOMC 3시 반 인터뷰에서 굉장히 짧게 잭슨홀과 똑같이 굉장히 짧게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돌아설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3시 중요하고 3시 반도 중요합니다. 이게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좀 나뉘는데요. 제가 이제 노란톡방에서 질문을 받은 것 중에 제일 많은 게 이겁니다. 몇 프로 올릴까요? 자, 0.75%가 유력합니다. 가장 유력하고요. 자, 그러면 0.75%를 기준으로 0.5나 0.75나 아니면 1%까지 올린다라고 하면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이게 이제 가장 많은 질문인데, 자, 첫 번째, 0.5%를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시장은 당연히 반등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죠? 예. 0.75%에서 0.5%를 올렸기 때문에 금리를 올린 거지만 낮춘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시장은 반등을 할 것이고 1%를 올린다라고 하면 시장은 굉장히 큰 충격에 빠질 것이다. 예, 밑으로 갈 것이다.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0.75%예요. 그죠? 0.75%는 사실상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0.75%가 지금 시장에 반영이 다 돼 있는 상태라고 볼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고. 자, 이게 굉장히 조금 어려운 문제기는 한데 그래서 제가 라인을 잡아드리거든요. 자, 아까 말씀드린 자료 내리고 차트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나스닥 차트를 좀 보시면 제가 아까 상승 기조에서 말씀을 드린 라인이 12,300 라인대였죠. 그렇죠? 12,300 라인. 자, 0.5%나 0.75%를 올리는데 0.75% 자체가 지금 시장에 다 반영이 돼 있다라고 할 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사실상 0.75%가 굉장히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0.75%를 올렸을 때 12,300 라인까지 일단은 치솟을 수 있는 가능성이 하나가 보입니다. 왜냐?
일단 시장에서는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도 경우의 수가 두 가지가 나뉩니다, 여러분. 자, 제 의견은 0.75%였을 때 시장이 오른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두 가지 경우의 수. 자, 첫 번째, 30분 있다가 파월이 또 얘기를 할 겁니다. 인터뷰를 하죠. 인터뷰 내용이 안 좋다라고 하면 이 오른 게 갭을 다 메울 가능성이 커요. 자, 직선으로 한번 좀 그려드릴게요. 네. 이 올랐던 것이 처음에는 올랐던 것이 다시 밑으로 갭을 메울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이고, 자, 두 번째, 0.75%를 올려서 시장이 반등을 했는데 파월의 인터뷰 내용도 괜찮았다라고 하면 이 일목까지 갈 가능성도 굉장히 큽니다. 12,400라인 정도 되거든요. 이 일목까지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오늘 하루에만. 자, 이게 지금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 자, 저번에 우리 소비자 물가지수 있죠? 소비자 물가지수 쇼크였죠? 거기에서 지금 보세요. 고가가 12,987이었고요. 저가가 얼마입니까? 12,082였습니다. 900포인트예요, 여러분. 900포인트. 900포인트면 여러분 틱수로는요. 9436해서 3,600틱입니다. 3,600틱이 그냥 내려버렸어요. 밤 10시 반부터. 그렇기 때문에 1,000틱 정도 가는 거 별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그래서 경우의 수를 제가 조금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0.5%라고 하면 반등, 당연히. 그리고 1%라고 하면 하락, 그렇죠? 자, 그런데 그러면 0.75%가 중요하다. 제일 가능성이 높은 0.75%가 중요하다. 0.75%는 시장에 이미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위쪽으로 튈 가능성이 많다. 자, 그런데 30분 있다가 중요하다. 30분 있다 파월의 인터뷰 내용이 괜찮은 인터뷰 내용이면 버틸 것이고, 이게 괜찮지 않은 인터뷰 내용이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내릴 것이다. 갭 상승했던 게 다시 갭을 메꿀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하시면 그나마 경우의 수가 좀 많기는 합니다만 그나마 조금 정리가 되실 거라고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거는 경우의 수가 가장 가능성이 많은 거는 0.75% 올리는 게 가장 가능성이 많고, 자, 그러면 파월의 어떤 인터뷰 내용이 중요한가? 이게 또 중요하겠죠. 잭슨홀에서도 일단은 우리 큰 그림을 파월이 그려줬는데 0.75%를 올리는데 금리 인하 혹은 금리 속도 조절에 대한 이런 얘기가 안 나오고 지속적으로 우리는 밀어붙일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온다라고 하면 시장은 다시 하락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시장에서 지금 원하는 건 뭐예요? 0.75%에 대한 어떤 반영은 여기에서 다 됐다라고 보면 시장에서 원하는 건 금리에 대한 속도 조절입니다. 금리 인하까지는 절대로 안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금리의 속도 조절론, 그러니까 뭐 당장 11월에는 조금 떨어질 수 있다라든가 12월까지는 조금 어떻게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든가 이런 발언만 나와도 상승했던 그 라인은 일단은 지켜줄 것인데, 이게 아니라 잭슨 홀 때처럼 무조건 우리가 금리 잡기 위해서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서 금리는 인플레이션 2%까지 계속적으로 올릴 것이다, 그리고 내년도 뭐 금리 인하 없다라는 발언이 나오면 시장은 하락을 할 것이다. 그래서 경우의 수를 일단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경우의 수 일단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